자, 글로벌 라이브 2교시 시작할 텐데요. 예고해드린 대로 미래에셋 박연주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 지난번에 오셔서는 그 테슬라의 전기차 이야기 그리고 자율주행 이야기 덕분에 많이 배웠는데 오늘은 배터리데이 얘기를 좀 중심으로 해주세요. 아침부터 네. 뭐 온갖 미디어들이 배터리데이에 대해서 다들 떠들고 있었는데 저는 일부러 안 봤습니다. 그냥 여기서 배우고 끝내려고. 네. 마음 아시죠? 네. 배터리 데이가 근데 이게 네. 매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배터리 데이가? 아닙니다. 뭐 과거에는 이제 그 자율주행 데이라고 했었고요. 올해 네. 이제 배터리 데이로 이제 선정을 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테슬라의 목표는 이제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잖아요. 전기차도 그렇고 에너지 스토리지도 그렇고. 네네. 근데 그거에 있어서 가장 큰 바틀넥이 배터리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나 ESS 시장이나 테슬라가 네.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배터리 이슈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제 관점에서 이번 주제가 배터리 데이가 됐습니다. 테슬라가 요날은 배터리 데이로 하고 배터리 얘기할 거야. 요날 하루만. 네, 내년에 요날 또 하는 건 아니고.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아, 그냥. 네. 그렇군요. 오늘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관심이 많았을 텐데 무슨 얘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가 네. 있었습니까? 네, 크게는 일단 배터리 원가 절감과 그리고 대규모 설비 증설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테슬라는 이제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서 지금보다 훨씬 많은 배터리가 필요하고 배터리 가격이 상당히 떨어져야 된다라는 게 기본 내용인데요. 그 얘기는 저도 하겠어요. 당연하죠. 네. 배터리 앞으로 많이 필요하고 가격 좀 많이 낮아졌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더 컸던 거죠. 일단 배터리의 원가 절감 폭으로 향후 한 3년 정도에 56% 그러니까 지금의 절반 수준을 이야기를 했고요. 배터리 설비 같은 경우도 2030년에 3테라와트 아워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숫자예요? 지금 LG화학이 올해 연말에 100기가와트 아워인데요. 테라와트 아워가 1000기가와트 아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말에 얼마라고요? LG화학이? 100기가와트 아워. 네. 예. 근데 테슬라가 그러니까 3000 기가와트 아워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네. 30배. 네, 네. LG 화학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터리 업체인데 네. 그거의 30배를 테슬라 혼자 쓸 거다. 쓸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뭐 앞으로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이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시장이 많이 커질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속도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얘기까지는 별로 새롭지 않아요. 앞으로 전기차 시장 커질 것이고 네. 배터리 많이 필요할 거고 네. 그리고 전기차 비싼 이유가 배터리 때문이니 배터리 가격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떨어지게 할 거다. 까지야 뭐 당연한 작년이라도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건데 좀 다 새로운 얘기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별로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그냥 에이 당연한 네. 이야기라고 넘기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사실 테슬라 주가가 약간 빠지고 있죠. 네. 사실 시장에서는 일부 테슬라가 이번 배터리 데이 때 기존에 없었던 배터리, 예를 들어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배터리를 얘기하고 또 바로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약간 일부 기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들이 이제 생각보다 안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일단 좀 빠졌는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배터리 가격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에서 배터리 가격이 전체 원가의 한 40% 가까이 되거든요. 예, 예. 이 배터리 가격이 20% 그러니까 절반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전기차가 정말로 내연기관보다 싸지는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배터리 데이 때도 테슬라가 $25,000 전기차를 이야기했어요. 25,000달러면 이제 3천만 원대 전기차 네. 얘기를 하는 예. 거거든요. 완전 전기차가 이제 매스 마켓으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배터리 가격이 이 정도로 떨어졌으면 좋겠다는 건 저도 할 수 있는 얘기고 할 수 있는데 네. 정확한 퍼센트 숫자를 제시하면서 이렇게 낮추겠다고 하면 근데 테슬라가 그걸 낮출 수 있는 거예요? 그건 LG화학이 낮춰주거나 SDI가 낮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무슨,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네,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실제로 테슬라가 이번 배터리 데이 때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터리 가격을 낮추겠는지를 뭐 다섯 가지 방법을 실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에서 그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뭐 대표적으로 가장 크게 얘기했던 부분이 셀 디자인의 변경인데 지금 현재 배터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희 노트북 보시면 네. 노트북 뒤에 이제 동그란 배터리 6개 들어가는 거 있었잖아요. 원통형 배터리 네네, 다 있었죠. 예전에 예. 그게 이제 18650이라고 해서 이 가로가 18mm, 이제 세로가 650 네. 미리미터인 이제 배터리인데요. 그 앞에 두 숫자는 네, 가로. 그다음에 뒤에 숫자는 세로 배터리입니다. 가로 세로 이렇게 숫자를 넣는 겁니까? 18650 할 때 18650이 이제 가로가 18mm, 네, 예. 650이 이제 길이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배터리였거든요. 예, 예. 네, 근데 그 배터리를 처음에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들 때 그 배터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170이라고 지름을 조금 더 늘리고 길이가 조금 더 길든 2170 배터리를 그 다음에 네. 이제 출시를 했었고요. 근데 오늘 이제 공개를 한 거는 4680이라고 해서 2170보다 가로도 더 길어지고 네. 세로도 조금 더 길어진 배터리를 공개를 했고요.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뜻입니까, 그게? 그렇게 자기들이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꾸 제가 귀에도 거슬리고 기분 나쁜 게 네. 배터리는 우리가 만들어서 납품하는데 네네. 왜 본인이 자꾸 만든다고 그러죠? 가격도 낮춘다고 그러고 그렇죠. 우리가 깎아줘야지. 깎아달라고 해도 깎아줄까 말까인데. 네. 근데 사실은 뭐 테슬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술이 테슬라만 네. 얘기하는 기술은 아니고요. 뭐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도 다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가 더 약간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테슬라 입장에서는 아까 보신 것처럼 시장의 성장 속도를 훨씬 빠르게 가져가고 싶은 거죠. 그러려고 하면 배터리 업체 다 같이 증설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근데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또 그만큼 시장이 커질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실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을 테슬라가 이제 주도를 함으로써 시장을 키우겠다는 의지로 보이고요. 또 테슬라가 사실 배터리 업체가 아니지만 전기차 업체로서의 강점들이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는 이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배터리가 조금 불안정하더라도 그걸 네. 잘 관리를 해서 전기차가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 그리고 또 테슬라가 많이 강조하는 게 공정 자동화 기술 이런 부분들 되게 강조를 하고 예, 있고요. 예. 또 전기차를 직접 만들다 보니까 오늘도 얘기가 나왔지만 배터리 팩과 전기차 공정을 좀 결합하는 그런 것들도 지금 테슬라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은 이게 뭔가 배터리 셀에서 새로운 기술을 얘기했다기보다는 기존 배터리 공정인데 생산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 위주로 이야기를 했고요. 네. 네, 그 부분은 저는 테슬라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배터리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야, 저 테슬라 머리 좋네. 그래 저렇게 하면 되는 거네. 한 수 배웠네. 그런 정도의 공정이에요? 공정이 사실 여러 가지인데요. 네. 지금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원가 절감 요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원가 절감 요소가 이제 배터리 사이즈를 키우는 거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건식 전극이라고 해서 전극을 도포하는 공정을 지금은 이제 습식인데 네. 건식으로 바꾸는 공정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외에도 뭐 양극재나 음극재를 바꾼다든지 팩 디자인을 바꾸는 요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원가 절감 로드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요 내용들은 사실은 뭐 완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기존 배터리 업체들도 개발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이제 양산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일부는 실제로 양산이 뭐 온 스케줄로 가능할 수 있고 일부는 실제로 양산이 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의미 있는 거는 테슬라가 이런 시장을 주도함으로써 사실 기존 배터리 업체들이나 자동차 업체들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더 기술 개발을 빨리 할 거다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테슬라는 이런 배터리를 우리 LG화학이나 SDI나 뭐 SK가 만들든 말든 그건 관계없이 자신들이 그렇게 만들겠다는 뜻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런 배터리 만들 겁니다. 네.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배터리가 앞으로 많이 필요한데 배터리 업체인 여러분이 이런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어주세요. 라는 뜻이었는지.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 테슬라가 만들겠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네. 했고요. 근데 실제로 테슬라가 단독으로 그 정도 규모의 배터리를 양산성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퀘스천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테슬라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 자동화나 BMS나 이런 부분 확실히 강점이 있지만 셀을 만드는 자체의 경험은 사실은 없는 회사이고 네.
그 셀을 만드는 경험이라는 것이 상당히 소재 기술 성격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또 기존 셀 업체와의 협력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야 이제 배터리 전문가들이 보고 뭐 일리가 있던 뭐 고민거리가 있던 알겠는데 이 테슬라의 배터리 대회에서 테슬라가 하는 말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점에서 자꾸 이제 어색함을 저는 느끼는 거예요. 본인들이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면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하면 그래 기다려볼게 하면 되고 본인들이 배터리를 사오는 입장이면 이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제발 뭐 이렇게 아니면 여러분은 이런 아이디어를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이런 걸 개발은 했습니다. 저희가 양산 기술은 없지만 이런 걸로 앞으로 만드시면 저희가 사겠습니다라는 뜻인지 그러니까 이걸 어떤 의미지 그런 궁금함이 계속 들더군요. 그 직접적인 뉘앙스는 일단은 본인이 만들겠다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런 것 같죠. 네네, 만든다고 얘기를 한 거고 네. 뭐 그것 때문에 사실 오늘 뭐 배터리 업체 주가들도 좀 조정을 받았던 게 사실이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배터리의 양산이 지금 이야기한 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일부 이제 그런 부분들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부분입니다. 본인들이 양산하겠다는 거였군요. 그러면 네, 기본적으로 양산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저도 앞뒤 문 금액은 맞을 듯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양산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맞는데 사서 쓸 건데 이런 걸 사서 쓰려고 합니다라고 하면 만들어줘야 쓰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테슬라가 지금 이야기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완전히 네.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전고체 배터리고 그거에 대한 특허를 테슬라가 다 가지고 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건 사실 테슬라만 할 수 있는 기술인 건데 예. 사실 테슬라가 이번에 언급한 기술들은 기존 배터리 업체들도 다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다만 양산화가 안 됐던 기술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도 그 부분들을 이제 양산을 시도하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 배터리 업체들도 좀 더 빨리 그 부분들을 양산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가 주최한 배터리에 대한 일종의 뭐 다양한 세미나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뭔가 뉴스 내지는 이거는 새로운 걸 내지는 이런 의미 혹시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사실 일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배터리 기술을 이제 요청을 했던 기대를 했던 측면이 네. 있는데 사실 배터리 산업을 좀 보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기술이 실제로 양산화가 되는 거는 상당히 불확실성이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저는 사실 지금 같은 테슬라의 접근이 실질적으로 되게 현실적이고 오히려 이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쪽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전기차 배터리 가격을 테슬라가 정말 50%를 낮춘다라고 하면은 전기차 시장이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뭐 전체 판매에 앞으로 5년 뒤에 뭐 20% 과거에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 20% 정도가 뭐 지금 시장의 기대치잖아요. 근데 실제로 배터리 가격이 앞으로 5년 내에 반토막이 난다라고 하면은 그게 20%가 아니라 50%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3테라와트 아워를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네. 사실은 그게 사실 핵심적인 이유인 거거든요. 그렇겠죠. 네. 가격 다운이 가장 난이도도 높고 그게 네. 사실은 제일 첨단 기술인데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기술이 이번에 하는 건 이렇게 하면 낮출 수 있다는 것까지도 다 보여줬다는 거죠. 어디서 몇 퍼센트 낮추고 하겠다는 것이. 네, 구체적으로 어디서 몇 퍼센트를 낮추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뭐 배터리 이제 뭐 전문가들의 반응은 뭐 다섯 가지 요소가 있다 그러면 다섯 네. 가지 요소 다 실현 가능할 거라고 보는 건 현재로서는 아니고요. 특히 이제 건식 전극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양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인데 네. 그거를 양산할 수 있는 그거는 머스크도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우리가 거의 다 됐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거의 다 됐는데 수율을 잡기가 아쉽지가 않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했습니다. 수율을 잡는 게 양산인데 수율을 잡는 게 양산이죠. 양산은 됐는데 수율이 안 잡힌다.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제일 어렵죠. 네네. 네. 그래서 뭐 건식 전극을 양산할 수 있는 솔루션 이런 걸 제시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었는데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전체적으로 절반까지는 모르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사이즈를 키운다든지 네. 배터리 사이즈를 키우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뭐 탭리스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한다든지 또 공정을 이제 자동화해서 속도를 높인다든지 이런 이제 방법들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실현이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자꾸 제가 도대체 뉘앙스가 테슬라가 그런 거 만들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이런 걸 만들어 주세요라는 의미입니까? 라고 네. 여쭤본 이유가
만들겠다는 뜻이겠죠. 테슬라가 발표하는 뜻이니까. 근데 자꾸 여쭙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배터리 업체들이 여러 있고 그게 세계 시장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럼 그 배터리 업체에는 이번에 테슬라의 그런 발표와 계획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반값에 우리는 만들겠다는 거면 그럼 여기는 어떡하죠? 우리 배터리는? 아니면 반값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알려줄게 만들어와 라고 하면 이게 우리의 역할이 있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걸 또 좀 여쭤보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저번에 나왔을 때 2012년에 테슬라가 모델 S 만들었던 케이스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모델 S를 이제 테슬라가 들고 나왔을 때 그 원통형 배터리 가격이 기존의 전기차 배터리 가격의 3분의 1이었습니다. 3분의 1 가격에 들고 나왔으면 뭐 지금 같은 반응이었겠죠. 지금 배터리 가격보다 3분의 1로 지금 경쟁자가 들고 나왔는데 네.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됐냐면 기존의 배터리 업체들이 가격을 3분의 1로 떨어뜨렸어요. 기술을 개선시켜서. 네. 근데 더구나 이제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보면은 테슬라가 언급하고 있는 기술들이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기술들이고 기존의 배터리 업체들도 다 개발을 하고 있는 기술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산업이 항상 그렇지만 이제 선두주자가 치고 나가게 되면은 사실 다른 업체들도 그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 아닌 이상은 근데 그런 기술이 지금 뭐 독자적인 기술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이상은 이제 다른 배터리 업체들도 따라서 빠르게 원가 절감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겠죠. 네네. 독자적인 기술의 특허로 가려놓지 않는 그런 게 아니기 네.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그런 공정을 하는 데 있어서 테슬라보다 유리한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기존 예. 배터리 업체들이 왜냐하면 양산을 오랫동안 해왔고 특히 지금 테슬라가 이야기하는 공정들은 대체로 이제 오토메이션, 이제 공정 자동화라든지 이런 쪽이 네. 많이 포커스가 돼 있지만 그 셀 자체, 그러니까는 뭐 양극이나 음극재를 다루고 이런 이제 양산 공정 이런 것들은 사실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건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테슬라가 이제 이런저런 기술을 가지고 원가를 절감을 하게 되면 네. 다른 전반적인 배터리 업체들이 다들 열심히 이제 원가 절감을 하게 될 거라는 거고. 그렇겠죠. 그래서 과거 이제 예. 모델 S가 그랬던 것처럼 전반적인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서 시장이 커지는 그림으로 갈 거라는 게 저희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엊그제도 이 발표되기 전에도 네. 일론 머스크가 LG화학 배터리 더 살 거예요. 네네. 또 같은 맥락인 건가요? 그럼? 그거는 이제 뭐 다른 맥락도 있는데요. 사실 배터리라는 게 이제 사실은 양산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건데 첫 번째 포인트는 테슬라가 정말 이 부분들을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루게 되면 뭐 다른 배터리 업체들도 같은 기술 개발을 할 거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과연 테슬라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금 얘기한 내용들을 현실화 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요소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배터리 양산이란 경험이 있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 과거에 많은 경우에 우리가 배터리를 요렇게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안 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이게 막상 양산을 해봤더니 뭐 수율이 안 나온다든지 생각보다 네. 원가가 올라간다든지 뭐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들 사실은 꽤 있었다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테슬라가 뭐 당장 배터리를 만들 수 있었으면은 내년부터 한다고 얘기를 했겠죠. 왜 네. 22년 이후를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배터리라는 것이 실제로 양산 능력을 갖춘 데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봤을 때는 기존 배터리 업체와 같이 제휴를 할 가능성도 아직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거는 사실 아직까지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양산은 기존 배터리 업체들은 하고 있는 그 양산인 것이죠? 그렇죠. 이제 수율이 뭐 80, 90% 이상이 나와야지 이제 우리가 양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네. 대강 이해는 했는데 네. 배터리 데이 그 자체에 대한 기대감 내지는 환상 이런 걸 투자자들이 그동안 알게 모르게 좀 부풀렸던 그런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군요. 듣고 나니까 특별히 테슬라가 뭘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새로운 그러니까, 게 없지 이런 마음도 가졌던 것 같고 사실 그랬으니까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고 있는 거겠죠. 예. 근데 저는 사실 뭐 배터리 업을 제가 뭐 한 5년 정도 봐왔지만 이 업이 진행되는 양태로 봤을 때 테슬라가 지금 선택하는 게 오히려 스마트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테슬라가 전고체 배터리 우리 양산하겠다 이렇게 들고 나왔으면은 네. 저는 되게 의구심을 가지고 그걸 봤을 오히려?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기존 공정에서 본인들이 좀 잘하는 영역들을 확대한다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뭐 완전히 성공할 거라고 보기는 사실 이르지만 상당 부분은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테슬라와 우리나라 그 배터리 업체들이 이제 공생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공생이라고 생각하면 테슬라가 특별히 더 뭐 돋보이는 것도 없고 공생이니까요 말 그대로 테슬라가 돋보이면 이건 공생이 아니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걱정이고 한 상태에서 둘 다 괜찮다고 보고 싶으니까 막 서로 섞이는 게 아닌가 아, 네. 무슨 아,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네. 그 명제와 문장이 아, 뭐, 네네. 뭐 이런 충분히 느낌이 들죠. 네, 그러실 네. 수 있죠. 그래서 네네. 둘 중에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네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이제 첫 번째는 네. 이제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늘어날 여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예를 들어서 전체 시장이 이미 50%만 네. 돼도 기존에 4개 업체가 있었는데 하나의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지금 전기차 시장이 3%, 4%라는 거죠. 그게 지금 뭐 20% 갈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건데 과거 이제 테슬라가 했던 것처럼 전반적인 산업의 원가 절감이 빨라지게 되면 그 시장이 이제 앞으로 뭐 50%, 60%를 갈 수가 있고 사실 뭐 그렇게 커지는 시장에서 플레이어가 다섯 개라는 건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테슬라의 이제 생산성이 저는 사실은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약간 중간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배터리를 못 만들까라는 것도 아니고 네. 배터리 기술이 어렵지 않다. 배터리 업체들만 잘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과거의 경우를 봤을 때 테슬라가 등장함으로써 배터리 기술이 빨라졌던 사례들이 계속 있었고 저는 지금도 사실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테슬라의 앞으로의 이슈는 그럼 어떤 게 제일 클까요? 이번에 발표했던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네. 그 얘기가 화제가 될까요? 아니면 다음 변수는 어떤 게 남아있습니까? 주가 영향? 뭐, 단기적으로는 일단 딜리버리,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겠죠. 그러니까 3분기 판매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 걸로 예상이 되고, 네. 저희가 이제 예상했을 때는 뭐 올해 테슬라가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판매 서프라이즈를 많이 보였는데, 그거의 핵심 중에 하나가 중국 공장 가동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내년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모델 Y가 돌아가면서, 모델 Y가 또 올해 모델 3처럼 또 상당히 인기를 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이 이제 얘기가 되면서 내년의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좀 나와봐야지 아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머스크가 얘기를 했지만 계속 좀 딜레이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기본적으로 때문에 기본적으로 머스크에 대한 신뢰가 좀 낮으신 쪽이군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보통 이제 머스크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가 한 얘기가 안 되진 않는데 온 타임에 되지는 않는 경우도 꽤 많았더라. 이제 예. 이게 이제 머스크 타임인데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산업이니까요. 새로운 산업이고 새로운 혁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온 타임으로 안 될 수도 있다고 보기는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3분기 딜리버리나 내년에 대한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이 될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이제 배터리가 이제 연말 정도까지 지금 파일럿 라인을 돌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파일럿 라인에서 나오는 배터리의 스펙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가 이익을 이제 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탄소 배출권. 아, 그렇죠. 네. 그 이슈는 어떤 이슈입니까? 그게 이제 S&P 지수 편입과도 연결되고 있다는 얘기도 네. 들리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테슬라가 이제 이익을 내긴 내는데 또 일정 부분이 이제 탄소 배출권 판매로 인한 이익이고 그 부분은 이제 뭐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유럽 같은 지역들에서는 탄소 배출권 업체들이 탄소를 일정 이상 배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네. 벌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대신에 탄소 배출권을 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뭐 CO2가 안 나오는 자동차니까 남는 크레딧이 있는 것이고요. 그 크레딧을 유럽이나 다른 캘리포니아 지역에 판매를 하는 그 수익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실적을 좀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좀 약간 조금 이제 부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원인이 되기는 네. 하는데요. 예. 근데 저는 2분기 실적을 예를 들어 봤을 때 다른 자동차 업체들의 2분기 실적은 훨씬 안 좋았다는 거죠. 팬데믹이었고 유럽이랑 미국의 판매는 훨씬 더 부진했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판매량이 좋았고 그래서 이 크레딧이 물론 늘어나긴 했지만 그 본업에서 만약에 적자가 심하게 났다고 한다 그러면 2분기에 흑전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테슬라의 이익 창출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알겠어요. 그런 역할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흑자이긴 하지만 네. 그거 빼더라도 적자였더라도 줄었을 것이다. 적자 폭이. 그렇죠. 네. 테슬라는 시장이 제일 큰 게 중국 쪽입니까?
중국 판매량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일단 중국 공장 자체가 원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 공장 같은 경우는 네. 테슬라가 이제 원래 있던 공장을 사가지고 개조한 거잖아요. 그래서 생산성이 좀 떨어지고 인건비도 네. 많이 들어가는 공장인데 예. 상하이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새로 지었기 때문에 들어가는 캐펙스가 미국의 3분의 1밖에 안 됐고요. 인건비 같은 것도 훨씬 더 절감이 됐죠. 그래서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테슬라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커버를 하시거나 아니면 투자 의견을 주시는 상황이세요? 아니면 아, 근데 저희가 이제 컴플라이언스 이슈로 인해서 뭐 공식적인 예. 의견을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예, 예. 저희 자료랑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네. 별도로? 네. 테슬라에 대해서도 투자 의견이나 이런 걸 주십니까? 혹시? 테슬라는 아직은 저희가 공식적인 의견은 없고요. 하지만 네. 이제 중장기적인 산업으로 봤을 때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보여주신 리포트는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에 대한 영향 또 이제 결론에서 쓰셨는데 테슬라가 시장을 많이 키우면 배터리 시장도 같이 커질 것이다 그런 뜻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테슬라와 배터리 업체가 약간 경쟁 구도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테슬라가 직접 만든다고 하니까요. 근데 사실은 테슬라가 가져오고자 하는 시장은 배터리 업체 시장이라기보다는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인 거죠. 예.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들한테 이제 우리가 이만큼 원가 절감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너네가 준비를 해라라고 얘기를 사실은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머스크가 이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저는 모든 자동차 회사들과 모든 배터리 회사들 다 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겠죠. 당연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긴장하겠죠. 이게 우리가 이 정도 스케줄로 가서 될 것인가. 테슬라가 정말 어디까지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저 중에서 한 두세 개 정도만 브렉스루를 한다고 해도 네. 사실 상당한 규모의 원가 절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기차 시장이 확 커질 수도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얘기가 되겠죠. 아, 자동차 회사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배터리 원가가 많이 낮아지면 그거는 우리나라 우리 배터리 업체들도 그 정도 원가는 충분히 커버하고 따라갈 것이다라는 예상이라면 그거 사다가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똑같 비슷하게 전기차를 만들면 그게 이제 테슬라의 자동차하고 경쟁을 할 때 그때는 어떨까요? 그거는 뭐 스펙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 이제 프레젠테이션에서 머스크도 뭐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뭐 주행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이 전기차 제조 원가를 보시면 배터리가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규모의 경제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개발비, 모델 개발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테슬라는 이미 연간으로 50만 대 올해 판매를 하지만 뭐 다른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 판매량이 뭐 모델당으로 봤을 때는 5만 대, 10만 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거를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는 배터리 가격 하락도 중요하지만 규모의 경제를 얼마나 갖추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앞서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기존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는 이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전기차를 이만큼 할 건지 그것보다 훨씬 많이 할 건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내연기관 생산 설비를 얼마나 희생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들의 판매 계획 같은 경우가 보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그 업체들이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그중에서 일부 내용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스탠스가 바뀔 수밖에 없고 그럼 그 업체들은 결국은 LG화학과 이제 다른 배터리 업체들의 배터리를 사용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군요. 테슬라의 전반적인 향후 전략에 대한 설명이 있었던 배터리 데이. 앞으로 배터리 시장이 중요하고 가격이 많이 내려갈 거다라고 하는 게 요점이었던 것 같고 그거는 뭐 배터리 업체들 전체에도 영향도 있고 뭐 우리 쪽에서도 어떤 메시지가 전해졌던 알겠습니다. 오늘은 배터리 데이 커지는 파이에 더 주목하는 이유라는 보고서를 쓰신 미래셋 박연주 선임연구위원으로부터 배터리 데이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쭉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